여러분, 바나나 하나 드세요. 제가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 두 개나 먹었네요. 반갑습니다. 느긋하게 제가 일어나서 바나나 먹고 또 베란다로 나왔습니다. 로플레도 하나 먹었지요. 웬 아침부터 바나나 껍질, 바나나 타령이냐고요? 예, 바나나를 제가 먹고 그냥 버리지 않고요. 이렇게 물을 채워놨지요. 한 이틀 정도 채워놓으면 완전히 우러납니다. 이 반찬통이 베란다로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바나나 우린 물을 또 받쳐주지요. 이 원에 그대로 주지 않고요. 물에 좀 희석해서 주면 돼요. 너무 독한 것보다 항상 연한 게 그냥 자연보다 조금 그런 너무 진한 건또 독, 그 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. 그냥 약간 연하다 싶게 물을 많이 희석해서 주시면 좋겠어요. 이 바나나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을 우리 화초들도 먹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죠. 여기 물통인데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쭉 너무 오래 두시면 애들이 부패해요.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싹소름도 바짝 말랐네요. 비가 그렇게 왔는데도 이렇게 물을 잘 먹어요, 우리 싹소름이. 아, 물을 잘 먹는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기도 하답니다. 제가 나눔 받아서 심어 놓은 이름 미스 로즈라는 아이인데요. 워낙 몸살을 많이 해서 제가 입장도 다 떼주고 했는데 이제야 겨우 자리 잡았어요. 얘들은 아직 그 뿌리 활착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물 먹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. 그 반면에 이런 아이들은 잘 성장하기 있기 때문에 물을 쭉쭉 잘 먹어요. 그래서 흙이 바짝 말랐죠. 이럴 때 테두리로 또한 번씩 물 주면 좋겠지요. 데스 폴락도 뒤쪽에서 좀 줄게요. 좀 줄게요. 이 꼬맹이들 자라는 거좀 보세요. 제니 아가들. 싹부름 삽목둥이가 제가 이제 화분갈이를 해줬더니 정말 폭풍성장을 하고 있잖아요. 큰거좀 보세요. 이 골골하던 스파트 필름도 제가 흙흙을 보충해주고 도닥거려줬더니 이렇게 살아나고 있네요. 이게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한 식물들입니다. 길게 자라고 있는 이 호야에게도 제가 굉장히 정성을 쏟고 있던 아이인데요. 언제 꽃이 피어질라나? 새순은 엄청 예쁘게 잘 자랐죠. 저기 위에까지 막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에어컨 실익 줄까지 올라가고 있네요. 천정에 한 10cm 남았습니다. 요런 아이들도 한 번씩 제가 영양을 주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벌 화분도 줬었죠. 언능 자라서 예쁜 꽃 피워주면 좋겠어요. 사람도 영양이 필요하듯 우리 호야나 이 식물들도 영양을 좀 챙겨주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죠. 요 기는 줄기에 뿌리 좀 보세요. 이렇게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. 기는 줄기 그 자르면 꽃못 본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. 이렇게 또 창밖을 향해서 이렇게 또 길게 늘어뜨렸네요. 언제 또 세잎이 나서 이렇게 길어졌어요. 이 식물들은 다 우리들의 관심을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. 드레핀 야생화가 아닌 이상 우리가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보충해주고 도닥거려줘야지만 애들이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. 끝까지 꽂아놓은 이 벵갈 고무나무도 잘 지내고 있었네요. 이렇게 관심 하나하나 관심 가져줘서 이 얼마 남지 않는 여름 잘 지내길 바랍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